일상을 여행처럼 러버트 치인TV. 안녕하세요. 일상을 여행처럼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작가의 시각으로 성공한 화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성공 비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작은 화가들은 다 죽어서 유명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바로는 요즘 잘 알려진 화가들은 생전에도 인정을 받았다인데요. 오늘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 세잔에 대해서 정리해봤거든요. 세잔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100번을 그리고도 고치고 1000번을 보고 또 봤던 세잔. 액상 프로방스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세잔.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서 법과대학에 진학해 법을 전공했지만 1861년 파리로 나와서 아카데미 스위스에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피사로와 만나 후기 인상파 화가들과 연을 맺게 되는데요. 1861년과 62년 파리의 미술대학인 에콜 데 보자르에 시험을 봤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보불전쟁을 거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인상파전에 출품하기도 했는데요. 처음 인상파전에 출품할 당시부터의 그림을 보면 차츰 인상파를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구도와 형상을 단순화한 터치로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개성적인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가 이후 야수파와 입체파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신을 노력은 많이 하지만 평범한 늙은 화가라고 표현했던 그는 100번을 그리고 또 그렸다. 100번을 고치고 또 고쳤다. 그리고 1000번을 보고 또 보았다란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많이 그리고 그 그림에 만족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계속 확인했으며 그 10배로 관찰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미대 입시와 살롱 입선에도 실패했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던 그의 노력이 더해져 개성을 만들고 이후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작가로 자리매김하며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게 된 듯합니다. 미대 입시에는 2번 실패하고도 그림을 그렸고 살롱전 입선도 못해서 낙선전에 참여한 후 20년 후에 살롱전에 입선하기까지 실패로 인해서 우울증에도 빠졌지만 계속 그림을 그렸던 그를 기억하며 희망을 다져야겠습니다. 20년을 매달렸던 같은 산, 생비트와르. 볼 때마다 달라지는 인상주의에서 그보다 더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을 추구하고자 했던 세잔. 그에게 시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886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세잔은 재산을 상속받았고요. 이 시기의 작품들은 유명 컬렉터들에 의해서 인정받게 됩니다. 나름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잔은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자신을 단련시켰는데요. 1860년대 후반에 그는 캔버스에 물감을 계속 덧칠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풍경화나 자신의 흥미를 끄는 주제들을 반복적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연속해 이어서 계속 그린 세잔의 그림 중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생 빅트와르산 연작인데요.
세상 모든 것은 구와 원뿔 그리고 원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던 그의 생각이 그림에 담겨 있는 듯하죠. 산은 원뿔이고 나무는 원뿔과 원기둥이 더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도형만으로도 풍경화를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텐데요. 원뿔과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보이세요? 같은 산을 계속해 그려도 똑같은 산은 없지만 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은 공통적으로 보이시죠? 결국 이런 개성이 중요한 듯합니다. 그 화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림 한 점. 풍경화도 이 생 빅토르산만 그린 건 아니었는데요. 그를 말할 때 개성을 설명하다 보니 풍경화를 그릴 때 이 산만 그린 것 같기도 하죠. 세잔의 사과. 네, 사과. 정물화를 그리면서 정말 많이 그렸던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입시미술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는 정말 너무나도 지겨워서 눈 감고 그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사과라는 재료가 참 기본이면서 하면 할수록 어려운 정물이다였는데요. 세잔의 어록을 보고 나니 사과에 대해서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진 것도 같습니다. 세잔은 사과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세잔이 했던 말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Ne bougez pas, nom de Dieu, une pomme. Ça ne bouge pas, une pomme. "나는 아둔한 눈을 가졌다. 아둔한 눈을 가진 시골 화가의 최고의 모델은 움직임도 없고 쉽게 썩지도 않는 사과다. 자신을 천재라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던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인데요. 그렇게 반복해서 같은 것을 계속 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도 움직임이 없는 사과에 집중했는지도 모르죠. 나는 정물에만 집중하겠다. 나는 한 알의 사과로 파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세자는 남기기도 했는데요. 한 알의 사과가 파리를 놀라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술사에는 꽤 오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정물화 사과에서 보이는 다중시점은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그림에 심어줬고 그것은 피카소에게까지 이어져서 피카소는 세잔에 대해 세잔은 나의 유일한 스승입니다. 세잔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잔 이전 인생 무상이나 죽음의 불가피성을 말했던 정물화는 세잔이 정물화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그려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했습니다. 그가 그리기 이전의 사과는 그냥 사과였지만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사과는 단순한 정물이 아닌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물론 정물에서 그가 사과만 그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만 계속해서 판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느끼게 해주네요. 다시 미술을 하게 했지만 절규하게 된 친구 에밀 졸라. 드레피스 사건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나는 고발한다는 서한을 게시하며 작가로서 진실을 알리는 사명감을 실천해 프랑스의 지식인으로 꼽혔던 에밀 졸라. 그는 세잔의 친구였습니다. 세잔은 중학교 시절 1852년에 같은 학교를 다니던 에밀 졸라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곧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두 소녀는 액상 프로방스의 시골을 산책하며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법대에 진학한 후에도 졸라의 격려 덕분에 세잔은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요. 세잔과 졸라는 그렇게 30년 이상 친구로 지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로 명성을 얻고 있던 에밀 졸라는 미술 비평가로도 활동하며 나의 친구 폴 세잔에게라는 헌사로 시작하는 미술 비평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잔에게 늘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직언도 많이 했는데요. 사과만 그리는 것에 대해서도 꾸르베처럼 노동자나 가난한 농부도 그려보라며 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둘의 절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에밀 졸라가 1886년에 쓴 작품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졸라는 실패한 화가를 쓰는데 그 주인공은 늘 불안해하고 재능이 없는 화가로 망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자살을 합니다. 둘이 가장 친했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가 쓴 화가가 세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고 세잔 역시 그의 글을 보고 주인공이 자신을 풍자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절규했는데요. 그와의 에피소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의 나를 아는 비평가가 친구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소설이라고 해도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무서운데 둘의 우정이 아쉽기만 합니다. 물론 최근 발견된 세잔이 에밀 졸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둘의 불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긴 한 게 그 소설 출간 1년 후인 1887년에 보낸 편지에서 세잔이 졸라를 만나러 가겠다고 한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건데요. 소설이 나온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자료입니다. 그림과 글, 에스키스와 편지도 화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잘 남겨놔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 소설의 출간 10년 후 세잔도 인정을 받아서 파리에서 개인전을 열게 됐는데요. 어쩌면 오해일지도 모르는 이 사건이 더 작업에 몰두하게 한 채찍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과 글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건 내 몫이겠죠. 아비뇽의 처녀들의 영향을 준 누드. 세잔이 말년에 그린 목욕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인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신체를 그리는 여성의 누드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누리는 목욕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의 발걷은 몸은 이전의 누드화와 달리 보이는 게 여성의 몸이 구와 원기둥 같이 보이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된 여성의 몸을 보면 세잔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여성의 몸을 아름답고 신비로운 신화 속 여신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르누알의 누드화도 다른 느낌인데요. 구도를 보면 나무가 크게 양쪽의 자리에서 삼각형 구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요. 자연과 인물이 시각적으로 하나 되게 보이기 위해서 통일감을 줬습니다. 여인들의 눈, 코, 입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세잔이 수줍음이 많았던 탓에 사진이나 이전 스케치를 활용해 작업한 역량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그림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탈피해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에도 영향을 줬다는 평도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세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도 성공한 화가들은 참 그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가의 눈으로 명화 살펴보면서 성공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는 거 다들 잘 아시죠?